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공약주 찾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에 어떤 종목 좀 관심 갖고 볼까요? 아, 최근에 낙폭이 좀 과했던 종목군에서 중형주 쪽에서 상승폭이 컸던데 최근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늘 금일 오후장 공략주로는 헬스케어 종목에서 대표적인 인포피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중국 내 최대 의료기기 업체와 판매 계약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내전에 뭐 오리온이라든지 농심이 아시아 쪽에서 판매 방법들을 넓히면서 매출이나 실적 부분들이 급증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한국 정부의 어떤 정책 부분, 헬스케어 정책 부분과 중국 시진핑 정권에서도 이 헬스케어 정책, 정부 정책 지원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달에 출시가 될 갤럭시 S4의 핵심 기능이 모바일 헬스케어, 어떤 헬스케어 기능 부분들을 탑재한 부분인데,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연동 혈당 측정기를 이미 개발을 완료됐고, S3에 탑재, 그리고 애플 쪽에도 지금 탑재 부분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개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과 혈당 측정기의 스마트폰 연동 가능성 부분, 그 다음에 중국 내 매출 점유율 상승 부분들을 보시고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17,0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1차 목표가 부분들은 19,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관심주 인포피아 살펴봤습니다. 키움증권 김병수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